반갑습니다. 저는 퓨리어드에서 특임연구본부를 맡고 있는 지병석 본부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RO, 이제 연구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퓨리어드는 이제 2006년도에 그 솔루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제공, 그 다음에 SI 시스템 통합과 관련된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전문 회사로 이제 창립을 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퓨리어드라고 이제 사명을 바꾸면서 에듀테크 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다양한 이제 교육과 관련된 디지털 콘텐츠, 그 다음에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현재까지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한 2017년도부터 대한민국의 이제 열풍을 불러 일으킨 이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실 어떤 시대적인 요구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 방법에도 다양한 디지털 방법론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미네르바 스쿨, 그 다음에 무크라던가 이제 다양한 이제 교육과 디지털이 접목된 툴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도 그런 쪽에서 이제 기회 요인을 이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퓨리어드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다양한 이제 기술적 이제 솔루션, 그 다음에 경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이제 디지털 기술과 교육 쪽과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기술 기반의 교육 콘텐츠를 시장에 확산을 하고 거기에서 보면 저희가 차별점을 갖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명을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라포라포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크게 대표 슬로건이 있습니다. 메이크, 그 다음에 쉐어, 파티스페이트, 만들고 공유하고 참여한다 라는 기본적인 큰 전제 아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저희가 이제 HTML5 기반의 그 셀프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저작 도구를 통해서 컨텐츠를 직접 만드는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클래스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그 만들어진 저작 컨텐츠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솔루션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티스페이트, 참여하는 개념에서의 어떤 교육 솔루션을 만들고 싶었는데 작년도에 연구를 시작해서 이제 금년도에 저희가 라포라포라는 이제 플랫폼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라포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라포트, 상호 간의 어떤 신뢰 형성이라는 이제 심리학 용어에서 이제 따왔는데요.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있었고 이제 코로나가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고립된 형태의 이제 온라인 베이스의 교육 같은 것들이 한창일 때 저희가 분명 거기에서 교육이라는 거는 상호 간에 함께 하면서 어떤 사회성도 회복을 하고 같이 참여하면서 어떤 협동심도 기를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라포라포 플랫폼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같이 모여서 디지털 디바이스를 100%로 이제 편향된 솔루션이 아니라 온오프가 이제 믹스된 형태의 어떤 솔루션들을 저희가 출시를 해서 함께 모여서 퀴즈를 풀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결과적으로 해나가는 이 전체 과정들을 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라포라포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상호 신뢰 형성, 그 다음에 사회성 회복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즐겁게 아이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들을 단체로 하고 그것들을 이제 풀어가는 그 과정들에서 효과성을 느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퀴즈를 풀고 문제 해결력을 같이 증진시키는 어떤 그 교과 과정의 어떤 리마인드 효과 뭐 이런 것들도 있었었고 결과적으로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이제 교육 플랫폼인데 일단은 접근 자체가 일단 상당히 쉬워서 접근성 확장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관 그 다음에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도 지금 이 모델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똑같은 유사한 반응들이 지금 나와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연령대는 일단은 전체가 다 사용 연령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포커스된 거는 이제 K-12, 이제 초중고 과정이 일단은 주 고객 연령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컨텐츠 솔루션을 만드는 게 일단 주 목표고요. 그 이외에 일반 성인들, 그 다음에 기관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컨텐츠를 직접 만들고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확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을 저희가 만들어가는 게 또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존 교과의 문제성에서 그 이유를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교과는 일단 여전히 제 디바이스 자체가 일단 교과서 지면 중심이고, 그다음에 선생님을 통한 일방향적 어떤 학습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학교 현장의 좀 주도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용도의 컨텐츠 솔루션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피드백하고 이제 확산할 수 활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과정에 있는 중요성 이 전체 어떤 교육 커리큘럼의 이제 확장성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특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지금 중요하게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컨텐츠 플랫폼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게임화 이론, 그 다음에 뭐 메슬로의 이론 같은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얻고, 성취를 얻어서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환류되는 과정에서 관계 형성이 되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저희가 이제 따르고 있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재미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저희가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형태, 결과적으로 게임화 이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자기주도적 학습, 그 다음에 재미, 이런 것들을 가미한 것이 저희만의 어떤 특장점이지 않나? 그래서 아웃스탠딩 요소가 될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기업들은 많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지금 뿌려가고 있다는 거는 아마 저희가 지금 가장 처음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것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다른 기업들과의 좀 특장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 그 다음에 디지털 어떤 교육의 100% 이게 편향된 교육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온오프가 믹스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좀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지털 디바이스, 디지털 콘텐츠와는 다른 그것과 같이 함께 결과적으로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이미피케이션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타 기업들과의 좀 특장점이지 않을까, 이제 차별점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게이미피케이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단은 대중화를 해야 된다는 게 일단 저의 가장 큰 소명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K-12를 넘어서 최근에 또 트렌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우리 장애우 이제 특수교육과 관련된 부분에도 진출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기업, 결과적으로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방향에서 봤을 때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목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또 저희가 이제 신시장 개척들, 또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드는 게 이제 목표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시리즈 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해외 진출, 이런 것들도 지금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